해주셔야 돼요. 안녕을 해주셔야 되는데. 유튜브를 안 찍으려고 하죠. 짝 공연? 저 잠깐 우리 저 최치우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 하신다고 했다. 잠깐 좀 해주십시오. 일단 아무튼 우리 미아동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고생하신 여러분들 덕분에 미아동이 참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그 시흥 그 월곶동 월곶 마을이요? 월곶. 그러니까 아무튼 심사시회에서 뭐 대상도 많이 받고 시상도 많이 받아서 타 동네에서 기감이 되었던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. 작년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오늘 가셔서 잘 보시고 과연 뭐가 우리 미아동이 잘 전달이 될지 판단하셔서 더 좋은 동네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. 이제 강북구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잘 다녀오십시오. 네,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강북구 의원 허광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와주신 덕분에 새로운 한민수 당선인이 당선되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. 먼저 이제 그 기대에 함께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잘 다녀오시고요.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제 밤새 잠을 못 자셔가지고 주무셔가지고 얼굴이 훈훈히 더 이쁘시네요. 네,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지금. 200평이 한 마지기잖아요. 그렇죠. 네? 여섯 마지기가 한 마지기에서 네. 만만치 않았어요. 왜냐면 마음고생이 심하죠. 소 하나하나 이게 빌리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소 한 마리 여기서 뽑았으면 완전히 막 게임 끝났는데 소를 근데 여기 소 말고 이게 소 영전이에요. 영전이에요.
일제 때 이게 36년에 생겼더라고. 처음에. 아. 그러다가 96년에 폐쇄됐어요. 여거 10원만 여기만 남겨놓고. 60년간 염전을 했더라고. 60년간. 지금 많이 안 필요하고 수입이 거저 싸니까 이제 막 점점. 작년에 신산 현지에 가서도 4만 원 정도 20만원짜리 샀는데 차라리 서울 농협에서 싸더라. 현지보다. 아유, 안녕. 대한민국에 필수하게 안 되는 게 진짜. 저런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. 아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이제 연령층도 큰 사람들 역전됐어 지금.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잖아요. 지금 역전됐어.